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내일 생일이잖아요. 와, 너 생일 컨텐츠 할 거예요? 네. 축하한다는 거 써주기, 뭐 줄 선물 건축해주기 막 이런 거 했었잖아. 그런 거 말고 말로 축하해주는데. 축하해. 저는 헤드셋을 뺄게요.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세요. 축하 멘트를. 끝나면 태그해주세요. 저는 편집할 때 보게 될 겁니다. 욕해도 돼요? 근데 축하하는데 욕을 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? 뺐어 뺐어. 나 진짜 다 걸고 뺐어. 절대 안 들려. 의자까지 뒤로 왔어. 개목 정 안 들리지? 전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.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몇 분 뒤에 부를 거예요. 끝난 채팅? 나 때리고 있는데 끝난 건가? 자, 뭐 할 말 다 하셨어요? 네, 다 했어요, 다 했어요. 아, 네네네. 말해. 와,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. 그치, 그치. 오케이, 그럼 다음 차례로 넘어갈게요, 고모님. 나 내일 생일이거든? 헤드셋을 빼고 좀 뒤로 가 있을 거야. 그동안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해줘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일단 그거부터 해. 뭐 나왔어? 자 보자. 준모의 미니게임 파크모. 나는 준모다. 익숙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한다. 그것은 의미가 깊다. 항상 하던 것을 변화하는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. 첫 시작은 유성해. 너무 식상하다고 해야 하나? 하지만 아니다. 변화하면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중요한 일이다. 그래서 첫 시작은 유성해가 맞다. 다음 미니게임을 하게 되면 유성의 미니게임. 이전과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. 그럼 어떤가? 미니? 소규모의 작은 의미가 있다. 그럼 다르게 스몰은 어떤가? 유성의 스몰 게임. 이건 괜찮은 것 같다. 익숙하면서 약간의 변화로 다른 느낌을 주는 강렬한 멘트. 오늘부터 나의 유성 오프닝 멘트는 유성의 스몰 게임이다. 좋습니다. 자, 헤드셋 벗었어요. 예, 시작하세요. 예. 박모님. 예? 저는 아무 예. 말도 안 했답니다.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요? 꾸몽님은 그래도 생일 축하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? 어쨌든 얘는 편집할 때 하니까 알바님. 그래도 저는 그러면 감질만하게 유성님. 유성 정말 맏형으로서 참 든든한. 그지 소마. 얼마나 축하를 해주려고 그러지? 진짜 뒤에 있나 본데?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 유성이 너무 불쌍하다. 네, 잘하셨나요? 안녕하세요. 그럼요. 저는 언제나 진심을 담아서 하지 않습니까? 다음 문터, 다음 문터. 벗었어. 네. 하면 돼요? 문터님. 네.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뭐라고 하나. 아, 그래요? 문터님 꼬몽이랑 겁나 깔깔 웃다가 말을 계속 끊었어요. 선생님, 저는 진짜 유성이 제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, 진짜.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고 저 유성이 걱정되거든요. 그러니까 유성이 꼭 오래오래 진짜 건강하게만 생일을 매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만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말하면 너무 슬퍼질 것 같아. 눈물 날 것 같아. 나 진짜 광광 울어, 진짜. 나 울어, 진짜. 나 눈물 벌써 한 방울 흘렸어. 끝났어? 좀 빨랐네. 근데 왜 파콤 할 때도 그렇고 문터 할 때도 그렇고 꾸몽이 왜 자꾸 켜, 너는? 뭐 했어? 편집할 때 보세요. 알았어요. 너무 감동적일걸? 편집하다 우는 거 아니야? 수고하셨어요. 제 생일 축하하죠, 여러분. 네, 아, 유성님 생일 축하드려요. 그거는 아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맞네. 잘라주세요. 알았어. 편집할게. 예. 수고했어, 얘들아. 고마워. 내 녹화하자.